이른 아침의 대합실. 이렇게 일찍부터 다들 어디로 떠나는 걸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다르듯 떠나는 사연도 가지가지다. 드라마 봄의 와치가 끝나고 두 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 청산도에 다시 가자는 것. 즐거움보다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곳.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여행길에 올랐다. 청산도. 드라마를 찍은 곳. 그러나 한 번도 찬찬히 돌아보지 못했던 곳. 그곳으로 연기자 서도영이 아닌 26살의 내가 떠난다. 두 달 전쯤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한 스태프가 말했다. 이젠 청산도 하면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떠올릴 것 같다고. 나는 그때 조금 당황했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대본 외우고 연기 연습했던 지난날. 이제 청산도에 다시 가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짧지만 깊은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다시 배를 탔다. 익숙한 갑판에 올라 바다를 보니 다시 마음이 환해졌다. 배는 푸른 바다 위에 길을 내면서 달린다. 그저 배가 지나간 자리일 뿐인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단정해지는 느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배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청산도 토박이인 멋쟁이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완도항을 떠나 40여 분, 청산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고향 아닌 고향, 청산도는 내게 연기의 고향이다. 고향에 돌아온 보람 한 가지. 청산도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반갑고 고마웠다. 몇 개만 계속 써보세요. 이름 나도 우리 이상이 안 내지만 우리 아들 안 내지 밤에 왔지 도영 서도영이 이소라 과외자 차근냐 누나 아유 사인 받았어 네 좋아요 어머 네 알아요 네 오빠 잘 갔다 와 삼거리 길을 찾았다. 드라마 촬영이 한창일 때는 유채꽃이 피었던 이 길. 지금은 콩밭 위로 유채꽃 닮은 나비 두 마리가 논인다. 의사 됐어? 네? 의사 됐냐고?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혼자 살게, 혼자 하자. 어차피. 아들네는 다 서울에서 가고. 자주 찾아오세요? 응? 자주 찾아오세요? 응. 자주 직장생활 할게요, 무더기. 주부를 믿고 살라면 못 자게. 오빠, 그러고 살아야지. 주부는 별로 늙어 죽길로 여기서 살고 나는 젊어 죽게 죽는 거.